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는 정해진 트랙을 달리는 포르자 모터스포츠와는 달리 달리고 싶은 곳을 마음껏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입니다. 포르자 모터스포츠와 함께 엑스박스를 대표하는 레이싱 게임 중 하나인데요. 매우 쉬운 모드를 통해서 버튼 한 개만 눌러도 차량을 조종할 수 있는 포르자 모터스포츠와는 달리 아쉽게도 그런 편의성은 없지만 대신 오픈된 공간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게이머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관련해 포르자 호라이즌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포르자 모터스포츠 4 게임 화면입니다. 자, 우선 이 게임상에는 수백 종류의 다양한 차량이 등장하는데요. 등급이 높을수록 운전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운전하는 차량은 좀 등급이 높은 차량인데요. 자, 이런 차량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금만 운전을 해도 뭐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해도 금방 틀어지거나 운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등급이 낮은 차량으로 우선 운전을 하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게임 중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자, 위에 메뉴 중에 RB 버튼을 눌러서 자동차 메뉴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내 자동차를 선택을 하면은 개개인에 따라서 수십 종 또는 수백 종의 차량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Y 필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차의 등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초보자들이 가장 즐기기에 좋은 건 D하고 C 클래스인데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해당하는 클래스의 자동차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차를 선택을 한 다음에 탑승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차가 배달이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배달된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지금 보이는 곳은 차도 많이 다니고 건물도 많기 때문에 또 운전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조금 더 마음 편히 달릴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요, 자, 여기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월드 지도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건물들이 많은 곳도 있지만 또 이렇게 뻥 뚫린 논, 또 이렇게 평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뻥 뚫린 평야 지대를 선택을 해보고요. X버튼을 눌러서 빠른 이동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까처럼 빌딩이나 자동차가 없이 시골에 한적한 꽃밭들이 있는 넓은 그 평야 같은 곳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RT버튼을 누르면 달리기, 그리고 LT버튼을 누르면 브레이크가 후진이 되고 자, 그리고 L스틱을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익숙해진다면 LT, RT, L스틱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만약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월드 지도에서 이런 넓은 논을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면 빠른 이동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건물이나 자동차들이 없이 이렇게 뭐 양들이 있고 이런 넓은 풀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포르자 호라이즌 4를 처음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굳이 빠른 스포츠카가 아닌 이렇게 C등급, D등급의 적당한 차들, 자, 실제로 또 이런 차들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운전하는 자동차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넓은 평야 또는 넓은 광야를 신나게 달릴 수 있습니다.